선생님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무속인 선생님들하고 애동제자 분들한테 얘기 한마디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한번 이게 들어볼게요. 네. 웃긴 게 뭐냐면요. 저는 제 별명이 있어요. 제 별명이 구설만신이에요. 네. 구설만신 겸 이제 공익만신, 뭐 공익도령 막 이런데 저가 내린굿 받고 그 다음날 바로 구설이 불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저를 내린굿을 해주신 분이랑 이제 뭐 어떤 분이랑 이제 이게 좀 뭐 티격태격이 있으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가 불리면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리고 또 하나 뭔가요? 다른 선생님들이 예. 너가 불리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리고 또 하나 넌 허주다. 너는 옳은 신이 아니고 바른 신이 아니다. 뭐 너는 허주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부어지를 막 피우시는 거예요 저한테. 아,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러시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또 무당 속설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허주도 3년은 불린다고. 뭐 3년은 불리겠죠.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지금 그 선생님들한테 참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어쨌든 내 새끼가 아니고 남의 새끼라고 해도 네. 어쨌든 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얼마나 팔자가 들어오면 무당이 됐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아픔을 좀 같이 보다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런 구설을 겪으면서 솔직히 뭐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손가락 멀쩡하신가 모르겠어요, 그분들. 어? 저 솔직히 못 불렸다 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예. 네. 응? 솔직히 뭐 불리는 거에 뭐 그 격차가 없다고 뭐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물론 뭐 저도 뭐 내 명의로 내 집이 있고 내 산 있고. 어? 산이요, 산? 예. 네. 선산? 예. 네. 산 샀어요. 산을 아, 사가지고 어느 지역에 사셨어요? 네. 저기 경북에요. 경북에? 네, 경북에 산을 샀는데 네. 그 산을 이제 나중에 기도당을 꾸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김해에 땅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요즘에. 네. 개인 자랑 해도 돼요? 이런 거. 지금 이제 김해에 땅을 보러 다니면서 이제 굿땅을 하나 할까 해요. 네. 굿땅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냥 내 제자들이랑 이제 내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좀 편하게 굿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당도 좀 짓고 왜냐 황해도 이북굿은요 참 더러운 게 뭐냐면은 굿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게 뭐냐면은 굿당 들어가면 차별받아요. 진짜 선생님이 그것도 잘하실 것 같아. 굿당 들어가면 차별받아요. 왜 당비도 이틀 받아. 맞아요, 맞아요. 하루 잔다고 거기서. 예. 근데 또 막상 다른 굿하시는 분들 보면 저녁에 와서 상 차리고 그 다음날 굿 잘하거든. 예. 우리는 꼭 이틀씩 받아. 그리고 가면은 저녁밥을 안 줘요. 아 그래요? 안 주는 데도 있어요. 먹고 들어오라 그래요. 아 근데 부산이 어차피 서울에 계셨잖아요 원래. 예. 서울에서는 안 그래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굿당 그런 게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달라요. 네, 과일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다르죠? 네, 굿당은, 굿당이 서울을 삼촌들이 이제 우리 들어가면 아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네. 싹 다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부산은 없어요, 그런 게. 그게 맞아요. 그 삼촌들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뭐 개인적인 말이지만 부산은 삼촌들이 월급제예요. 네. 근데 서울은 이제 뭐라 그러죠? 공양비 받고 뭐 팁 받고 뭐 하고 그러시면서 그걸로 먹고 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 서비스가 달라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그냥 내 도당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굿하고 기도하고 이제 또 애들 오면 굿 연습도 시키고 뭐 하고 그러려고 지금 땅도 알아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는 죄송해요 선생님들 손에 장 지지셨나 모르겠어요. 난 그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몇 분이 그러셨어요? 몇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요. 다섯 분이 그러셨어요? 네, 다섯 분이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선생님들한테 진짜 장지전이야 그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너무 한이었어요. 아. 왜 나한테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 내가 정말 거기에 가서 점을 본 것도 아니고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얼굴도 보신 분들도 아니신데 왜 애꿎은 나한테 그러나 그게 너무 한이 돼서 너무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근데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무당이 되고 그 다음날 바로 구설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게 그래서 내가 아까 이 제자길 걸어가시는 선생님들을 조금만 제가 험담을 할게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내 얼굴에 침 뱉게요. 나도 무당의 감투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내리고 나서 다음날 구설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참 무당들은 간사하구나.
나 또 이 말 해도 되죠. 난 백마신당 선생님 그거를 본 게 참. 아, 백마장군. 아, 백마 장군 선생님. 네. 어, 화통하시다 느끼는 게 무당 정말 의리 없어요. 진짜 의리 없어. 그건 선생님도 인정. 아니, 안 되는구나. 네, 목필권 하세요. 진짜 무당들 의리 없어요. 왜냐, 조금만 잘 불려고 그러면 거기에 붙어가지고 어, 네가 옳습니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못 나가 그럼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런 걸 봤을 때에도 나는 참 가만 보면 무당 의리 없구나.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일반인 시절에, 물론 뭐 무당이라고 큰 감투를 쓴 건 아니지만 일반인 시절에 나는 무당이라 그러면 신녀잖아 어쨌든. 네. 그리고 또 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난 정말 맑고 깨끗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 아니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신 인식이도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무당들 밤에 어디 가냐 보니까 나이트 가요. 밤에 어디 가냐 보니까 연애하는 사람은 모텔 가. 극히 일부분? 어, 일부분. 제가 일부분. 극히 일부분. 근데 그거 해주시면 돼. 극히 일부분이에요. 예.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무당도 있고 뭐 제 저기 제자처럼 뭐 벼락이 같은 애들도 있고 모두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정말 내가 봤던 거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봤다 보니까 아 정말 무당이 그렇게 깨끗한 존재만은 아니구나. 또 이게 가만히 좀 무당판을 이제 구독자분들은 무당판을 어느 정도 구독자란 말이 맞죠? 네 맞아요. 그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 무당판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여러 선생님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막 누가 잘났네 뭐가 잘났네 남 칭찬하는 무당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다못해 어 뭐 저기는 손님이 많아 뭐해 뭐해 아 뭐 축하해 줄 수도 있는 일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꼭 비꼬아요. 아 쟤는 뭐 사기를 잘 친대더라. 어? 쟤는 뭘 한대더라. 속된 말로 저 무당이 어, 사업 잘 본대더라. 뭐 연애 잘 본대더라. 어? 뭐 저기는 조상을 잘 뽑아 칭찬하는 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길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할 말이 많은 게 뭐냐면은 같은 제자길을 험난하게 걸어가요. 우리는 속된 말로 우리는 뭐 우리를 보호해줄 인권 단체들도 물론 뭐 있다고는 하지만 무슨 협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가입된 사람만 도와주는 거잖아. 우리는 안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아니요. 하다못해 뭐 어디 경찰 조사 가면 그런데요. 어 정말 귀신이 보여요? 어 정말 뭐 해요? 내 점 좀 봐봐. 그런데 그분들이 나라님들이 그렇게 하대를 받을 때도 있고 뭘로 받을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 이게 제자들끼리 조금 이 무당님들끼리 조금 의기투합해서 조금 잘 살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하다못해 어느 날 내렸어 내 제자야. 근데 나가면서 신엄마 욕을 해 신아빠 욕을 해 신선생들 욕을 해 또 등지고 의리가 없단 말이지. 난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무당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신은 자기가 늘 최고인 존재이다 보니까 나 잘났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인정할 거는 인정을 좀 하고 넘어가시면서 의기투합을 좀 하면 어떨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한테도 저는 솔직히 무당 친구가 없어요. 내 동기들이나 가는지. 그리고 난 솔직히 어디 청배를 오라 그래도 청배를 안 가요. 왜냐하면 나도 내 직성이 있는지나 이 경관쌤이 뭔가 이상한 좀 뭔가 뉘앙스가 있어. 속된 말로 이게 굳이 좀 이게 될 게 아닌데 막 된다고 우기셔. 난 그 꼴을 솔직히 좀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청배도 못 가고 뭐 또 못 가고 이게 좀 맞춰줘야지 하는데 그게 또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이따 그 좀 선생님들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풀어갈게요. 근데 아까 전에 이 의리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저도 의리가 많지는 않아요. 의리 없어요. 근데 내가 의리를 지키는 거는 내 새끼들, 내 신자손들, 그리고 내 신의 동기들 그 의리는 지켜요. 그리고 내 선생님에 대한 의리. 물론 나도 이 애동제자라고 칭하잖아요. 이 애동들한테 할 말이 뭐냐면 물론 저도 지금 애동이에요. 무당은 죽을 때까지 애동이기 때문에 저도 애동이에요. 근데 내린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나는 이분들한테 참 할 말이 많은 게 이 의리란 말이랑 뭔가 연관이 된다. 이 말씀이 뭐냐. 어쨌든 내가 뭔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신선생님을 잡은 거고 이 선생님한테 입금을 했을 거 아니야. 그쵸. 어, 우스갯소리로요. 그러니까 뭐 천이든 이천이든 삼천이든 들여서 내렸을 거 아니야. 못해도 이 선생님이 정말 사기꾼이래도 이 선생님이 정말 인간의 행실이 바르지 않더라도 내 신과 뭔가 케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린 곳을 받고 신곳을 하신 거 아니야. 그럼 난 못해도 석삼년은 그 곁을 지켜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신 애동들이 없어. 그렇다 보니 어디에 가서 그냥 겉핥기로 배워오고 어디를 가서 또 겉핥기로 배워오고 하다못해 뭐 어디를 가서 요즘은 아까 전에도 말을 했지만 네이버가 신선생이야. 그리고 유튜브가 구선생님이야. 너무 심해요 이게. 그러다 보니
물론 뭐 나기 나 내가 뭐 아는 지식이 많아서 나 잘났네 하면서 올리시는 거 어쩔 수 없어. 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거를 보면서 그게 정말 정도인 줄 알고 하시는 애동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은. 네. 하다못해 뭐를 할 때 뭐 치성을 지내 뭐 구슬해 뭐를 해 설법에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보다 보면은. 물론 나도 잘 배웠다 못 배웠다 이거 판가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저 같은 경우는 구전으로 배운 사람이고 또 문서라는 것도 솔직히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왜냐? 옛날에는 다들 까막눈이신 거라 글자를 몰라요. 노만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구전의 설법으로. 근데 또 옛날 노만신들이 어떻게 하셨냐? 앉혀놓고 안 가리켜요. 앉혀놓고 가리키지 않아요. 정말 흘러가는 소리로 한마디 해주시죠. 그럼 그걸 귀담아 두고 귀담아 두고 귀동냥 해야 되고 또 어깨너머로 보고 배워야 되고 하다못해 무슨 뭐 흔히 말해서 뭐 삼재반을 차려. 근데 그것도 혼자 자기가 착착착착 해서 차리지 절대 앉혀놓고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신 분들 물론 극히 일부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게 또 왜 그러냐. 나는 정말 애동들한테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그거. 45년 전통의 뭐 아까 순대국밥 드셨다 그랬죠. 순대국밥집이야. 근데 사장님 거기 가서 노하우 내놓으쇼 이러면 줄까요? 안 주죠. 뺨 따고 맞지. 네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무당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느끼면서 배운 거 또 나도 힘들게 배운 거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기술 나만의 문서 바로 안 줘요 솔직히. 하다못해 정말 아까 비유가 좀 웃기긴 하지만 45년 전통 국밥집이야. 거기 가서 1년 2년 3년은 설거지 해야지 그나마 고기 삶는 거라도 알려주지 않겠어? 근데 요즘 애동들은 너무 빠르단 말이야 이게. 물론 네이버를 네이버라고 말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물론 그 검색 엔진을 뭐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너무 법이라고 안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내가 여기 출연하게 된 계기도 딱 이거예요. 내 손님이 어떤 애동제자분이 하는 거를 본 거야 유튜브에서. 내가 네. 근데 그거를 딱 보더니 나한 거랑 다른데? 이러면서 나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물론 덕은 보셨어요 그 손님이. 네. 근데 거기는 뭐 상차림이 좀 그렇지만 뭔가 좀 휘황찬란하게 차렸어. 근데 물론 그게 뭐 안 됐다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제 황해독꽃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황해독꽃을 보면은요 왜 전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빨이요? 네. 그 상에다 허연색 촥 그물 같은 거 치잖아요. 예, 구슬하면은 예. 이걸 전빨이라 그러는데 아, 이 전빨에도 이 전빨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얀색 꽃 서리화 꽃잖아요. 이 꽃에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알고 그렇게 뭐 거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치면은 할 말 없는데 이게 뭐 주구장창 막 그렇게 다 들어. 어느 분은 뭐 신당에다도 전빨을 쳐놨더만. 아 그래요? 응, 신당에다 전빨 쳐놓은 분도 있어요. 이게 너무 웃긴 거라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나는 애동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내 선생이 정말 사기꾼이라도 그 사기꾼한테라도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디를 가서 석삼년은 좀 보고 배우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선생 하나 물어요. 선생 하나를 물어서 내가 정말 이 선생님은 내가 좀 배울 만하다. 왜? 무당이잖아 애동도. 그렇죠. 무당이면 사람 볼 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알 거 아니야. 영검이 있으니까. 그 영검을 좀 바디를 해서 선생 하나를 잡고 바지끄랭이라도 치마 저고리라도 잡고 물어지란 말이야. 자꾸 물어가지고 늘어져서 보고 배우고. 근데 나도 처음에 선생의 입장이 아니었을 때에는 선생님들한테 참 불만이 많았던 게 뭐냐면 어디를 가면 늘 가리를 잡으래요. 무당인데. 네. 가리를 꼭 잡아야 되고 가리굿을 해야 된대. 근데 지금의 내가 선생의 입장이 돼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45년 내 노하우가 있어? 근데 이걸 바로 내놔? 내놓으라고 해? 줄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리굿. 굿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냥 덩덕궁하는 게 굿이다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잔치예요. 신들의 잔치란 말이야. 내가 이 선생님한테 배우겠소 하면서 이 선생님들의 신령님들한테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가장 어른한테. 근데 그게 뭐 있어서요 뭐예요? 선생님도 맨날 가리굿 하라 그래서요 뭐예요? 죄송해요. 애동제자가 본인이 못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우대우를 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나도 솔직히 가리굿을 했고 우리 지금 나도 못 불려서 가리굿 한 거 아니에요. 손님 없어서 네. 가리굿 한 거 아니야. 정말 잘 불리는데도 가리굿을 했어. 배우려고 하시는 거죠? 이 할머니의 성수한테 예우대우하고 이거 잠깐만 옮길 수 있어요? 어디로요? 신당 한 번만 비춰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네.
나는 그렇게 선생님을 지키면서 나는 솔직히 네. 내 신당을 지금 이제 돌려서 비춰달라고 했는데 와우 저는 이 환에 잠시만요 선생님 이게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네. 너무 밝아서 아 너무 밝아요 어둡게 좀 할게요 네. 잠깐만요 예 네. 신당이 이제, 작다면 작아요 저도 근데 나는 내 신당에 자부심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거 구여비로 받은 거예요 구여비가 뭐냐 선생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선생님이 불리시던 걸 이제 우리도 말로 치면 상구협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선생님한테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선생님도 나를 믿으시고 어떻게 보면 내 신을 정말 다 넘겨주신 거잖아 이만큼 믿음이 사기끔 애동들의 행동을 해봤냐 이거야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뭐 아, 저 시집살이 시켰어요 뭐 했어요 아, 저한테 맨날 뭐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래도 참고 조금만 견뎌보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도 지식이 있어야 선생이 되고 그냥 허송세월만 보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애동분들한테는 최대한 인터넷 검색 좋아요. 물론 시대가 발전을 했으니까. 근데 옛말 정말 맞듯이 새로 세법 내지 말고 나는 그 조금은 전통의 방법을 고수를 하시면서 물론 나도 구판에 과자 올려요. 어가도 올리지만 과자도 올려요. 이쁘라고 또 애기시들 주려고. 근데 어쨌든 세법은 내리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세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내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의 머리를 좀 채우고 흔히 말해 정말 신능의 연검은 주시지만 기회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좀 내 머리와 내 지식을 조금만 더 웅장하게 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뭐 사장님들을 뭐 이렇게 사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뭐 찍는 분들이 아니라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한테 손님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지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고 뱉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신 선생님들 난 참 할 말 많아.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이게 9만이내면은 정말 착한 제자야. 굿이 많고 손님이 많으면 참 착한 제자야. 근데 나는 늘 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너 무당감들 쓰는 거 그래. 좋아. 내가 쟤한테도 말을 했을 거야. 나는 무당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든다 그래요. 이것도 백마장군쌤이 했던 말이야. 난 참 그분 좋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정말. 근데 가장 먼저 인간이 돼야 돼요. 왜냐?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선하고 악하고 그 기준을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내 손님을 포옹할 수 있고 내 손님들을 정말 이 힘든 사람들을 같이 불쌍한 눈으로 가녀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손님이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걸 나한테 맡겨주셨을 때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열과성을 다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 그리고 또 내가 산이고 들로 이 추운 날에도 산이고 들로 뛰면서 내 손님들을 위해서 비손질하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나는 일단 가장 먼저 인간 사람이 되라고 늘 말을 하고 근데 요즘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신 분들도 너무 많다 이거예요 무조건 굿굿굿굿굿굿굿 굿이 많아야지 좋은 제자 치성이 많아야 좋은 제자 나 돈 벌게 해주는 게 제일 이쁜 놈 아니란 말이야 속된 말로 저도 사람인지라 내 감정이 있어요 내 기복이 있어 나도 몇 개월씩 굿 안 낼 때 있어 근데 우리 할머니 나한테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세요 왜냐 네가 뭔가 일이 있겠지 근데 네 손님 안 드는 거 아니잖아 네 할머니 그래 신랑님이 다 뜻이 있을 거야 야 이때 불려 근데 굿이 안 나는데 어떻게 불려요 무당의 불림이라는 게 굿이 많아서 손님이 많아서 불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신불림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무구들이 늘어날 때도 있고 내 신연포들이 늘어나는 그런 불림 또한 있어요 그럴 때는 신연포 무지 많이 또 해놓고 뭐 해놓고 뭐 해놓고 뭐 해놓고 이러면서 또 내가 준비를 하고 또 이 칼이 다 갈아졌기 때문에 또 신랑님들이 우주주주주는 나오시고 어쨌든 그러한 게 있는데 이렇듯 신선생님들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제자들의 구시나무나 이런 거에 의거하지 않으시고 이 제자가 정말 옳은 길 바른 길 걸을 수 있게 사람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좋겠다는 생각이 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말해도 돼요? 뭔데요? 좀 강한데 팩트가 좀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말은 해볼게요 예. 말은 해볼게요 그리고 제발요 신선생님들 이게 왜 우리가 내림굿으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애동들이 속된 말로
내린 곳을 해. 그다음에 황해독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는 이제 한양 곳은 잘 모르고 뭐 다른 지역 곳은 잘 모르고 황해독국 같은 경우는 내린 곳을 해요. 그다음에 솟을 곳을 해요. 그다음 불릴 곳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연병 한 달 만에 또 뭐 무슨 곳을 하고 한 달 만에 무슨 곳을 하고 애가 내린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구릉 풀고 작두 풀고 탁두 타고 다 했대. 왜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 물론 나도 그랬어요. 나도 내린 곳을 하고 1년 있다가 솟을 곳을 하고 그 다음에 불릴 곳을 하고 그 다음에 작두를 타고 군웅을 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진짜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애동 하나 내려가지고 새자락 잡아먹어, 선생들이. 근데 자락이란 말이 뭐냐면 이제 구슬 자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말로는. 네. 근데 애동 하나 내리고 새자락을 잡아먹는 거야, 선생들이. 말이 되냐고, 이게. 하다못해 신이 좌정하시는 시간도 있고 신이 오셔야 되는 시간도 있고 작두를 그냥 사람의 뭐 묘기로 타나 그 작두를 타는 신령님들이 오셔야 타는 거고 또 그게 좌정을 하셔야 타는 거고 이거는 무슨 진짜 왜 흔히 말해서 LTE 시대인가 봐. 무당을 내려놓고서 세자락을 훅 잡아먹고 버려. 그 버리는 것도 또 하나 뭐냐, 백일기도 하라 그래. 그리고 애가 또 백일기도 하다가 어디 산에 가? 그러면은 그 산에서 또 다른 선생님이 또 잡아먹어. 와, 진짜 무당이 무당을 잡아먹는 시대. 난 그게 너무 싫어요, 솔직히. 나도 내 제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다른 선생님이 정말 좋으면 글로 가. 나한테 배울 게 없다면 글로 가. 응? 근데 다만 네가 나한테 갈 때 예의 안 차려도 돼. 근데 다만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는 예의를 차리렴. 난 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가 배불러가지고 네가 이제 정말 다른 것도 볼 시선이 생겼다면 글로 가. 글로 가, 난 그래요. 근데 다만 선생님들도 물론 배우기 힘드셨고 뭐하셨고 뭐하셨고 다 이해해요. 저도 물론 신시집살이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좀 옛날식으로 신시집살이를 했어요. 근데 너무 애동들을 돈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리, 제발 무당이 무당을 좀 같이 챙기고 섬기고 그래도 좀 흔히 말해 정말 이 무당이 배가 고파. 그럼 내 구세 불러가지고 조금 인건비라 하긴 뭐하지만 성수비도 좀 주면서 같이 좀 편하게 좀 지내가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을 또 했고, 그리고 선생들이 애동들한테 굵굵굵 거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이건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에 세 말짜리 치성보다 세 대짜리 구슬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 세 마리면 커요, 세 대면 작아요. 근데 큰 치성보다는 작은 구슬해라, 이 말이 뭐냐, 배워야 되니까. 작더라도 구슬 많이 내라, 구슬 해라, 배워야 되니까. 왜냐, 말씀드렸어요. 옛날에는 까막눈이에요, 선생님들이. 글을 못 적어줬어요. 문서를 못 만들어줬어요. 요즘은 뭐 신선생들이 그런 다음에 이만큼 A4용지 탁 주고 탁 던지면서 문서 다 가져가라 이런 다음에.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슬 해야지만, 구슬 구판이 열려야지만 이걸 알려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는 거라, 제자들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 구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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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요즘 시대엔 조금 와전이 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옛날에도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뭐 선생님들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내려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맞기는 해요. 왜냐, 우린 공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쵸. 우리는 사복 입고 있는데 만세바지 해봐야 툭 찌른다고 만세바지가 나와? 물론 알고 있는 거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나는 꼭 의대를 갖추고 징장고투리가 있어야지 만세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제자들한테 군대는 소리 많이 해요, 솔직히. 왜냐, 네가 배우려면 네 곳에서 개그치게 해봐. 네가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로띠든 세로띠든 해봐. 왜냐, 신을 몸에 실는 것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말이 좀 삼촌보로 빠졌는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슬 내라 구슬 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진짜 양단이 뭔가 조율이 좀 나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까고 싶은 건 뭐냐, 선생님들은 너무 애동들을 돈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 애동들도 돈으로 지랄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돈으로 지랄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내가 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도리를 다해서 이 선생님을 좀 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 되든 내가 배워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배우고 나서 왜 알이라는 거는 깨야지만 그 값어치가 있다 그러거든요. 내가 정말 거기서 배우고 나와서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내 주관만 있다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주관이 어느 정도 바로 쓰게까지 조금은 인내의 시간을 가져서 배우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방송하시는 무당님들, 제자님들, 물론 나도 뭐 이거 한 사람이지만 첫 경험을 했지만 어쨌든 사람이요, 입이 하나인 거는 말을 신중하게 하라고 해서 하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내가 물론 내 이게 맞아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이게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물론 나도 욕 먹을 수가 있어요. 네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나 몰라요 솔직히. 근데 내가 겪어봤던 거, 내가 배웠던 거, 보였던 거, 물론 제가 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거는 뭐 이 무당의 의견이니 뭐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구전의 설법이라는 거를 무시하지는 좀 않는 한도 내에서 새로 세법을 내리셔서 조금 짓거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파장 세겠는데. 파장이 세도 난 솔직히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어서 난 이래서 나는 내가 내 블로그에도 썼지만 진짜 나는 방송 출연 저도 들어왔었어요 솔직히. 왜 저건 이제 무조건 부산에만 있던 거니까. 거기까지 끝낼게요. 일단